백군 가는 거는 간단합니다. 첩보 가면 되지. 네. 그러나 이제는 인연인가 윤회방패라는 거는 없어. 이제 심판대로 들어갔잖아. 다 안 좋은 대로 가게 되고 하늘으로 온 자들만 선택돼서 가는 거야. 가장 높은 선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 이게 지고지선이라고 그래.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면 남한테 거짓말 할 수 있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를 속이는 것을 없애야 천국 가죠. 그런데 이것만 해가지고 천국을 못 가는 거야. 백홍맹비 해야죠. 안티들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 언론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인을 흉보는데 정신이 없어? 내가 그 언론사들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섣불리 호갱령을 다루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 하늘군 이제 어린애 장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제 조직적인 우리 안티대책위원회가 대처한다는 거. 알겠죠? 그게 이미 결성이 됐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예, 뭐, 호갱령한테 뭐 했다. 증거 없으면 전부 들어가는 거야. 전부 그냥 있질 않아요. 합의 없습니다. 최선우 진이님 질문 있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예수님 등장 시 기름 없는 등불처럼 된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흥한 기독교도 신님 등장 시 힘이 하향하는 말법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허경영 이름은 우주와 만물이 썩지 않은 암흑물질 에너지로 인간과 축산의 만병통치가 됩니다. 누구나 제작하고 음용하여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궁은 불로유를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기적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촬영해야 할 것입니다. 300데나리오의 향유를 부어 예수 장례를 준비한 막달레나 마리아만큼의 정성은 아니더라도 300만 원으로 하는 우리의 명패는 너무도 귀중한 천국 보험으로서 귀 있는 자는 무조건 해야 할 것입니다. 1억 평으로 조성 중인 하늘궁은 새 에루살렘 메카로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신인으로서 창조주이신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불교는 육도윤회와 33천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에서는 삶은 일회성이며 불신족 예수천당을 말합니다. 신인님은 모든 분야의 기준이십니다. 백궁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지. 축복과 명패지. 네. 백군 가는 거는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이야. 그러니까 무작위야. 무작위 한다 이 말이야. 무작위 끝이 없다. 이거는 속일 기자야. 나를 속이는 것을 없애야 돼. 무, 없애지, 그죠? 그러니까, 내를 속이는 것을 없애야 천국 가죠? 네. 그런데 이것만 해가지고 천국을 못 가는 거야. 네. 백홍맹비 해야죠? 네. 지금 아까 우리 진희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아무리 나를 속이지 않더라도 천국 갈 수 있나? 안 돼. 2년 인과 윤회방편이라는 다음 생에 좋은데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은 바뀔지 몰라도 이제는 또 심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인연도 없어. 모두 동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걸 안 해야 된다. 내가 그랬죠 며칠 전에.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가 제일 유행이냐면 사기. 사기. 이게 이 사자죠, 사기. 사기잖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있어.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기를
자기에게만 치면 좋은데 남한테 치는 거야. 남한테 칠 때는 또 사기가 돼. 맞죠? 네. 자기한테 무자기하라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일 기자니까. 알겠죠? 네. 속일 사자, 속일 기자. 둘 다 속인다는 뜻인데 이 그러지 마. 그렇게 한 자는 나쁜 업을 받는 건 당연하지. 네. 그러나 이제는 인연인가 윤회방편이라는 거는 없어. 이제 심판대로 들어갔잖아. 다 안 좋은 대로 가게 되고 하늘으로 온 자들만 선택돼서 가는 거야. 이게 왜 이런지 이제 원리는 알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천국을 가든 안 가든 인간들은 무작위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죠?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 이게 최고의 선이야. 알았죠? 이게 지고지선이라고 그래. 가장 높은 선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면 남한테 거짓말 할 수 있나? 할 수 없어. 그냥 뷔페 가서 내가 돈 냈으니까 실컷 먹으면 되나? 자기를 속이는 거야. 알죠? 흑인 소녀, 10살짜리 소녀한테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뭘 먹고 싶냐 물을 때 먹는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 저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뭐 딴 데 가서 밥을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음식이 먹고 싶냐? 이게 말이 되나?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그거 배불리 먹으면 좋지. 그 말고는 다른 음식을 몰라요. 이러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 꿀꿀이죽 같은 거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요. 그거라도 좀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음식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뷔페에 가서 음식 먹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참회해야 하고 회개해야 돼요. 알았죠? 네. 네? 네. 그런데 신인을 흉보는데 정신이 없어? 안티들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 언론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내가 그 논사들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섣불리 호갱령을 다루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 하늘에서 언제 우유를 팔아. 그게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 말하게 나와. 그게 용두사미가 됐죠? 먹은 적이 없죠? 판 적이 없죠? 가짜라는 게 밝혀져. 그런데 지금 그 바람에 하늘궁에 내가 피해를 보나 안 보나.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까 하고 온 언론과 안티들이 지금 난리죠? 알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늘궁은 옛날의 하늘궁이 아니에요. 알았죠? 안티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 그 위원장이 법조인이야. 내가 고소할까 안 해. 전부 안티 대책위원회, 하늘궁 안티 대책위원회에서 고발이 수천 건이 들어가. 다 수집하고 있어 지금. 그 변호사들이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안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일반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요? 이제 안티대책위원회가 슬슬 준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준비하냐? 허갱령 말만 끄집어낸 자는 지금 명예의 손에 들어가. 네. 한국이 그만큼 커진 거야. 안티대책위원회는 유명한 사람들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딱딱딱 족식해처럼 찍은 자들은 알겠죠? 뭐 하는지. 나는 그런 거 간섭도 안 해. 그 많은 고소고발을 어떻게 당해낼까 그들이. 알겠죠? 신인은 그런데 관여 안 해. 하늘은 이제 어린애 장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대한민국에서 무료급식 제일 많이 하는
허경영. 대한민국에서 혼자서 돈 벌어서 세금 1년에 100억 정도 내는 제일 많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애국자가 있나? 상상도 하지 못하는 45년간 무료급식과 부르자를 도우면서 저런 저 중앙일보 난 거 뭐 각 기록 있죠? 네. 그래 이번에 뭐 적십자상, 뭐 서울시장상, 유엔 봉사단상 뭐 이런 거 받은 거 거기까지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거 왜 줬냐 낱낱이 묻더래. 세상 그래가지고 거기가 뒤집어졌어.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내가 상 못 받을 사람이요? 아니요. 어떤 개인이 내 것이 한 달에 몇 억씩 무료급식을 하고 있나? 아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열전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 아니요. 세계에서 내 하나예요. 언론에서 우리 해명 방송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인님에 대한 답변은 다 했죠? 네. 알겠죠? 네. 신인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이제 조직적인 그러니까 우리 안티 대책위원회가 대처한다는 거. 알겠죠? 네. 그게 이미 결성이 됐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뭐 허경영한테 뭐 했다. 증거 없으면 전부 들어가는 거야. 전부 그냥 있질 않아요. 합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없이 내가 뭐 그 사람 뭐 손을 잡았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알겠습니까? 네.